네, 백민준 1대1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읽기 연습이었죠. 숙제를 정확하겠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읽기 연습은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읽기 연습일 때, 통문장일 때는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읽기 연습일 때는 암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피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 이것보다는 학습 목표는 읽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듣고 따라서 읽기.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생각하기. 세 번째, 앞에 과정인 단어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었던 단어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었을지 고민하고 나한테 고민한 결과를 얘기해 주기. 이게 읽기 연습의 목표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그래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또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미리 해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케이. 텔의 뜻이 뭐, 말해주다, 이야기해주다니까. 이 텔의 의미를 좀 살리면, 넌 좋아하냐고 물었잖아, 그렇지? Do you like, 좋아하니? 이야기해주는 거 좋아하냐, 이 말이죠. 너 이야기해주는 거 좋아하냐? 남들에게 텔 스토리즈 해주는 거 좋아하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텔은 무슨 뜻인데? 말하다, 이야기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앞에 과정에서 선생님이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뭔 일이라 한다. 자, to tell 단어할 때 분명히 봤을 건데, to tell은 뜻을 내가 네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tell은 말하다인데, to tell은 무슨 뜻이라고 익혔나요? 말하기 위해 또 말하는 것도 다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자, 웬만하면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줄 거니까 이렇게 익혀 두세요. 말하는 것.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하다시. 하다시의 대표는 두죠. 두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얘는 무엇이란 질문으로 쓰인 거고요. 무엇 말하는 거. 이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 왜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 위한. 얘는 어떤이란 뜻으로 쓰인 거. 어떤 시간? 말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쓰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 말하기 위한 시간. 하다시가 어떤 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이제 들어가면 네 가지 뜻,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그렇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여기부터 to tell stories 엄청나게 기네. 앞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너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해? 자, 그래서 이 하다시 앞에 to가 들어간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들어가면 무슨 시로 바뀔 수도 있다. 이름씨로 바뀔 수도 있어. 무엇 이야기해주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이야기해주는 거 좋아하니?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 것 같아?
Write stories가 무슨 뜻일까요? Write stories. 얘가 이야기고 얘가 쓰다니까 write stories는 무슨 뜻일까요? 쓰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to가 붙으면 자 여기만 집중해서 얘기하면 쓰다 앞에 write 앞에 to가 붙으면 네 가지 뭐 무슨 뜻이 될 수 있었다?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뭐뭐 해서 써서 이야기를 써서 됐습니까? 이 중에서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이야기 쓰는 거 그거 좋아해? 안만 길어봤자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여기에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인지는 안 물어봐도 되지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하다시 주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두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렇다면 작가가 되라? 드림 오브가 뭔 뜻인데? 드림 오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꿈꾸다.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는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뭐 해라? 뭐 이를 영어 써 있는 순서대로 해도 돼. 그렇다면 뭐 해봐라? 꿈꿔라 무엇을 작가가 되는 것을 됐습니까?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걸 한번 꿈꿔보세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한다 했죠? 자 얘는 잘했어요 얘가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다면 뭐 이거는 비슷한 뜻이니까 둘 중 하나만 알아도 되고요 이거 말고도 무슨 뜻이 있었더라?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 후에 그러고 나서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걸 꿈꾸세요 얘는 엄청나게 긴 걸 줄여놓은 거예요 뭘 줄여놓은 거냐면 우리말로 하면 만약 네가 이야기해주는 것과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던 만약 네가 이야기해주는 것과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을 영어로 하면 이거였어. if가 만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뭐로 줄여놨다고? 뭐를 뭐로 줄여놨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를 then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쵸? 네. Okay. 뭐를 뭐로 줄여놨다고? To write stories. 계속 이어가야지. Dream of becoming a writer.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근데 if 거기 할 때 뭐 하나 뺐어.
말하다 쓰다 그랬어 네가 말하다 쓰다를 말하다 말하다를 말하는 것 쓰다를 쓰는 것 만들어주는 개를 빼먹었는데 그래서 다시 어이구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씨가 이번엔 빠지네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무엇을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할 뻔했어요 텐 지나가다가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네. 하마터면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할 뻔했다고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했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becoming 무슨 뜻인데 become은 무슨 뜻인데 그럼 become a writer는 작가가 되다인데 becoming a writer는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었는데 작가가 되는 중인 또는 작가가 되는 것 됐습니까? 둘 중에 뭐로 쓰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꿈꿔보라고 그랬으니까 는 중인을 꿈꿔 는 것을 꿈꿔 앞만 길어봤자 Dream of it. 그거 한번 꿈꿔보세요. 그렇다면 그거 한번 꿈꿔. Then dream of it. 그거 한번 꿈꿔봐. Then dream of it.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다씨가 이름씨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 근데 이거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이? 그치. 여기는 그거 못 써. 나중에 왜 못 쓰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는 to become a writer는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d to do so 그쵸 자, 그래서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이 문장의 뜻은? J.K. Rowling이 좋아했었다 뭘 좋아했는데 단어 할 때 분명히 do so 익혔어. do so의 뜻은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 do so 그렇게 하다 한글 뭐 한글 배우러 왔어? 그렇게 하다 do so 됐습니까? 그러면 to 붙여서 지금 네 가지 중에 뭐 됐어? 그렇게 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자 이것도 네 가지 얘기해 줘야지 원래는 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 는 것 그다음 그렇게 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넷 중에 이거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요렇게 말고 뭐 해도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J.K. Rowling liked doing so. 이것도 는 중도 되고 는 것도 되잖아. 그쵸?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거는 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쵸. like가 이렇게 나는 원래 모습이야. 얘 안에 두가 있었는데 얘가 뭐로 휘리릭 바뀌어버렸다? did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 그랬고 얘를 보고 무슨 형태? 하다씨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라 했죠. 좋아했어. 옛날에 좋아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좋아하지만 옛날에도 좋아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소의 뜻이 그렇게 하다. 근데 이거 투가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 됐는데 그러면 이게 뭐 대신 왔어? 제키 론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럼 뭘 좋아했다는 얘기 하는 거지 이거? 과? 말하는 거. 뭐래? 이야기를 tell 해주는 것과 write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죠.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마트면 이거는 하다씨 대신 왔어. 두가 모든 하다씨의 뭐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두가 모든 하다씨 대신 쓰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하다씨를 대신하는 두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냐면은 어떻게 할 뻔했을 것 같아? 네 생각은?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할 뻔했지. 뭐 할 뻔했다고? J.K. Rowling부터 시작해야지. What? To tell and write what? Stories. 알겠습니까?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할 뻔했어. 저 두도 고맙죠? 네. 대신 오는 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다음에 J.K. Rowling 무지하게 길지? 그치? 네.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치?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라는 얘기를 할까 내가? J.K. Rowling 안만 길어봤자 해리포터 쓴 사람 J.K. Rowling인데 누군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만 그 다음부터 she가 나오죠. 만약에 걔가 she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she 있을 자리에 전부 다 J.K. Rowling 쓸 뻔했어. 그치? 손 무지하게 아플 뻔했지. 오케이. 그래서 She wrote Harry Potter. 무슨 뜻이고? 그냥 했었었다. 그래서 she는 누구 대신 왔고? 대신 왔고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뭐 속에 뭐 있다? 속에 did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걸 가르쳐줬는데 드디어 왔어. 민준아 왔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게 사람이냐? 책 제목인데. 누굴 너 책 제목 물어볼 때 누굴 썼어? 그래. 뭘 썼어? 그래. 그럼 이거 후가 아니고 뭐야? 물론 사람 이름이지만 후는 아니지. 그래서 what? 그다음 오. 에헤이. 알겠습니까? 여기 숨어있던 디드가 여기로 넘어갔지. 됐습니까? 그럼 What did she write의 뜻은? 그렇죠. 무엇을 그녀가 썼습니까?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그랬더니 자, 그래서 지금 한참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동사 하다시 그동안은 이것만 얘기했죠. 근데 드디어 이거 말고 뭐도 있더라. 또 있더라. 얘들은 둘 다 현재 시제일 때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는 he냐 she냐 it이냐에 따라서 막 두든지 더든지 막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과거 시제일 때는 여기다가 s 쓰고 이런 짓 하지 마. 만약에 그녀가 지금 쓴다 할 때는 she write 한 다음에 s를 꼭 붙여줘야 되겠지. 내가 쓴다 할 때는 또 거꾸로 s를 쓰면 안 되겠지. 근데 이때는 내가 썼었다도 내가 과거에 썼었다도 I wrote고 그녀가 과거에 썼었다도 그냥 she wrote 해주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멍청이 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이것도 뭔 소리일까 이거는? 어렸을 때. 그렇지. 그녀가 어렸을 때 하면 좀 더 매끄럽겠지. 물론 그녀는 어렸을 때 해도 되겠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 오. 씨가 뭐 했다? 뭘 톨드 했다는데 이야기들을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무슨 뜻으로 쓰였어? 그녀를 시스터즈겠어. 그녀의 시스터즈겠어. 시스터들과 그리고 프렌즈들을, 그렇죠. 그녀의 여자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뭐 했다? 스토리즈를 톨드 해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할 것들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지만 언제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뭐뭐 누가 뭐뭐 할때 뒤에 누가 뭐뭐 하다가 선생님이 이런 걸 보고 계속 누가다라 그래서 누가다. 이거 묻는 말, she was young의 뜻은 뭐야? when이 없다 치고 she was young의 뜻은 뭐예요? 그녀가 어렸었다죠. 그녀가 어렸었다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묻지 않는 말 앞에 when이 왔을 때는 당연히 언제는 묻는 말하고 같이 써야 되고요. 묻지 않는 말이 오면 when의 뜻은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그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렸었다는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는 when she was young.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hen이 언제로 쓰였는지 뭐뭐 할 때로 쓰였는지 잘 생각해야 되고, 그 키는 내가 그동안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가지고 묻고 답하는 말 만들면서 뭐가 묻는 말이고 뭐가 묻는 말이 아닌지를 빡세게 가르쳐줬어. 자,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어린 게 아니라 지금은 나이 많아. 그럼 그녀가 영 했던 거 언제 일이야? 그렇죠.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 부분만 가지고 놀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tell인 거야. 무엇을 얘기해 줬니? What did she t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For her sisters and friend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겠지? 근데 그걸 좀더 줄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왜 얘기해 줬다? Her sisters와 friends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이 문장에 뜻이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단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결국 이게 또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도 되네. 언제 얘기해 줬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를 호로록 궁금하다 했으니까 뭐로 후루룩 바뀌고 언제로 바뀌고 여기서 개 꺼내고 나머지 쭉 쓰면 되겠네.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언제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그랬더니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게 궁금하면 나머지 다 놔두고, 이게 궁금하면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이러면 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이 될 거고요. 왜 얘기해 줬는데?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서. 뭐 얘기해 줬는데? 이야기해 줬는데. 언제 얘기해 줬는데? 젊었을 때. 누가 얘기해 줬는데? JK 롤링이. 문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언제 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누가 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누가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해줬는지도 알수 있고요. 왜 했는지도 알수 있네요. 이 문장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많아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에 대한 대답도 있고, 누가에 대한 대답도 있고, 무엇에 대한 대답도 있고, 뭐 어디라든지 어떻게는 없지만 왜는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여기도 이렇게 끊어 읽기 표시를 해야 돼, 원래는. 근데 뭐 너무 끊는 게 많으면 읽기 연습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끊는 표시하는 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 덩어리 지어서 끊어 놓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됨이니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됐습니까? Write down 했듯이 뭐였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과거의 행동이니까 write 속에 did가 들어가서 wrote로 바뀐 거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됨에 대한 얘기야. 이거 뭐 대신 왔어요? 뭘 기록해뒀는데? 우리말로 생각해봐. 그녀가 뭘 썼겠어? 누구를 위해서 뭐 했던 거? For her sisters와 friends를 위해서 위한 stories를 써뒀단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느냐? The stories 대신 왔어.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여기에 데이가 못 온 이유는 여기에는 얘는 얘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형태야. 모습이 얘는 하다시 앞에 가야 돼. 됐습니까? 얘는 하다시 뒤에 갑니다. 하다시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를 왜 계속해서 이상하게 읽니? She wrote all the time. 뭔 소릴까요? 매일은 everyday가 좀 더 어울리고 all the time은 항상 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가 늘 글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쓰기 좋아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늘 항상이란 뜻이야. 늘 항상.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 썼니? 아니죠. 어떻게죠. 어떻게 썼어? 항상 썼어. 그러면 이거 영어로 하면 이래다 뜨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id she write? 그렇죠. 민준이. 선생님 처음 민준이 봤을 때 좀 어벙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똑똑하네. 농담입니다. 아니고요. 가르쳐 주면 잘 배우고 있어요. How did she write? She wrote all the time.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그렇죠.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이 문장의 뜻은 쉽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뭐가 됐다? 라이터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숙제는 자동으로 뭐게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얘기 안 해도 프린트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온라인으로 이제 이거 잘 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해볼래? 온라인으로? 와서 할래? 이제는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은데. 아니다, 좀 수상해. 와서 해. 다음 숙제, 다음 시간에 와서 하든지 미리. 근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와서 하는데 미리 해갖고 오면 훨씬 학원에 있는 시간 짧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된 거 받아서 가세요. 아직 나온 중입니다.